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아유. 지난 제 영상에서 사막을 찾겠다고 하고, 그로부터 진짜 한 시간을 걸어왔나? 아니, 그냥 올수 있었는데, 제가 좀 꼴굽으로 왔어요, 좀.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용이 있어가지고, 용이 불을 뿜으면은, 주변이 완전 그냥, 와, 나 진짜, 몇 번의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네. 아무튼 어떻게든 해가지고 왔어요. 아, 근데 내가 진짜 그 생사의 고비 넘기는 것도 중간에 틀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틀면은 또, 아니, 고비 중에, 죽어가는 와중에 틀면은, 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막 마을 발견하고, 왔죠, 그냥. 선인장도 아직 안 캤어. 일부러 그냥 캐는 거 보여주려고. 원래 그냥 선인장 캐가지고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지금 집에서 다시 시작할까 생각했는데, 그건 더더욱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NPC 마을을 왜 찾았냐면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NPC 마을에 그게 레이 포인트가 있었어. 저거 타고 돌아가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마을로 또 찾으러 왔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마을이 있었어. 사막 좌표에 근처에 마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있던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레벨을 제물로 바쳐서 레벨 4를 써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아이고. 아무튼 딱히 근데 가면서 딱히 제가 죽은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템들 뿐이라서 가는 길이 재밌는 게꽤 많더라고요. 그것까지 알려주기엔 좀 그렇고 일단 재밌는 게 많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다음에 꼭 제가 가는 길에 뭐뭐가 있는지 잘 보면서 왔으니까 다음에 탐사할 때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설명까지는 안 되겠고 그래도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운돌 하나만 좀 마련해 놔야겠다. 구운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당근만 겁나 먹었어. 당근이랑 감자랑 이것저것.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내가 해줘야 될 거는 이거 스캐너. 드디어 이제 스캐너를 할수 있어요. 점토랑 황금 조각이랑 레드스톤. 나 이거 솔직히 저걸 거의 갔다 오면서 접을까 말까 고민 겁나 많이 했네 진짜. 아, 이 모드팩 진짜 아직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 업로드를 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업로드 하지 말까. 그냥 이걸 그냥 주말에 포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또 악착같이 갔다 왔습니다. 자, 어쨌거나. 랭귀지, 거리, 엔더 진주? 장난 아니야? 석탄? 다이아몬드? 아씨, 일단 그러면은, 일단 부싯돌 강화 한번 하자. 어? 부싯돌이 아니었어? 아, 석탄이었구나. 나 석탄 없는데? 아, 나 진짜 그러면 또 내려가서 또 구해야겠구만. 얘는 뭐야? 블럭. 저것도 좋지. 플루이드. 엔티티. 플루이드 한번 해볼까? 주변에 물이나 용암이 어디 있는지 알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물 저기 있다. 이왕 아씨 아까 갔을 때는 선인장 좀 잔뜩 구해올 걸 꼴랑 7개만 구해와가지고 이따가 또 가야 되잖아 씨.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체크포인트 해놨으니까 핫팝 체크포인트 이거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냐.
여기, 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물이 나온다. 머리 어디에 물이 있는지가 다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오, 시스템 나쁘지 않은데? 여기다 다이아몬드 구하러 가가지고 다이아 집어넣자. 이따가 석탄도 넣으면 좋겠는데. 다이아 지금 저기 아래에 하나 있으니까 다이아를 집어넣도록 합시다. 아니다, 이거는 가지고 가야 되고. 에픽 베이컨 중간에 먹을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냥 딴 걸로 그냥 먹기로 했어. 일단 바로 내려가는 길 있지. 이제 가자. 오! 아씨, 야, 나 맞다. 나물 위를 걷는 능력 때문에. 잠시만,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오케이. 하나만 쓰자고. 야, 잠깐만, 겁나 많은데? 야, 다이아만 나와야 되는데, 딴 게, 쓸데없는 게 겁나 많이 나오네, 이거? 바로 여기 또 뭐가 있는데? 이게 사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걸 캐고 다시 한번 스캔해봐. 안 나오네. 아이씨, 뭐야, 너무 많아. 아, 그래도 저거 다이아 같다. 잠시만, 지금 석탄도 설마 이거 아니겠지? 내가 방금 아니구나. 저 안쪽에 뭐가 더 있어. 철인데? 너무 어두운 데다가 저거 이씨,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다 나오면서 진짜 끔찍하네. 상황이. 여기다가 이거 석탄 넣으면 석탄은 안 나올라나? 그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일단은 얘 빼.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아니 뭐야. 아 역시 계단이 있으니까 편하다. 그리고 레벨 나4 채웠네. 아 근데 4를 쓰고 가면은 내가 돌아올 수가 없을 텐데. 레벨 8까지만 만들어 놓고 가자. 진짜 아이템 너무 많네. 그러고 보니까 나 아까 가면서 마법사의 타워를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쭉 가면서 마법사의 타워 찾으면은 해야지. 이거 그건가? 아닌데? 아까 내가 갈 때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게 없었어요. 결국 내가 마법사의 타워 없이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저걸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 일단은 저기에 여기서 이거 오랜만에 해보죠. 저 근데 여긴 좀 추가적인 아이템들이 이제 엄청 많더라. 이게 역시 1710보다 1.12.2 되니까 재밌는 게더 많아. 일단은 이거 암흑 퀘스트 해도 되나? 되네. 황금 조각에 보라색 양탄자? 보라색 양탄자가 마침 내가
하필 내가 보라색 양탄자를 가지고 있네. 내가 또 이야 그거 참 또 이거 청금석 블러 청금석이 있나 내가? 함부로 청금석을 못 본 것 같은데? 사자 그냥 플렉스 그 다음에 그냥 돌로 되네. 아까 내가 돌 꺼낸 것 같은데. 오케이. 아케인 워크벤치 이 위에 올리면은 잠시만 시간 벌써 아 시간 많이 했구나. 이거 시간 왜 이래 아야씨. 일단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